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땅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중보해 주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면 가게 될 천국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가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처럼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천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면 위로받지 못할 영혼이 없고, 하나님을 통하면 일어나지 못할 영혼이 없고, 하나님을 통하면 소생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위해서 중보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그런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에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탁 두들겨서 내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곳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장 자극적인 쾌락들을 다 모아서 천국에서 경험하는 쾌락적인 곳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면 안 돼요. 천국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천국에서 해야 될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처럼 기도하고 천국 백성처럼 찬양하는 그런 입술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왜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면 우리가 갈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천국 백성처럼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기도자가 지금부터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